안녕하세요. 저는 모험택시에서 김도기 기사 역할을 맡은 이재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 미안해. 진짜 꿈에 그리는 먹방 있잖아요. 네, 제가 맡은 김도기 기사 역할은 직접 모험택시를 운전하면서 나쁜 놈들을 아주 사이다 같이 응징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희 무지개 운수 팀들이 어떤 호흡들을 맞추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갔어. 댄스 타임. 아, 아, 피나.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런데도 왔어요. 아프시다고 해서. 아 나도 이랬는데 아프다면서 온 거야 지금. 네. 자 오늘은 저녁 먹기 전에 와. 모든 촬영이 끝날 것입니다. 진짜? 네. 박수. 달리겠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촬영 끝. 저녁을 밤 12시.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놈들을 잔뜩 만나게 되었어요. 방망이 들고 칼 들고 나쁜 놈들을 제가 처단하느라 이렇게 상처를 얻게 되었죠. 무지개 운수 식구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임님, 박주임님, 그리고 우리 고은씨. 아, 공훈아 미안해. 아, 우리 무지개 형수 소개해달라고. 미안해, 미안해. 아, 우리 촬영 뭐 하러 오는데 또 고은이가 있어서. 얼굴 빨리 많이 빨개졌네. 어, 마스크가 빨갛게 만들었어요. 보여요? 빨간 게. 케미가 좋은 장성철 대표님을 맡으신 김의사 선배님. 배우분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스태프들한테도 너무 귀엽게 장난도 많이 쳐주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씬 김도기 기사가 도로 위를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모습, 카리스마 있고 터프하게 운전하잖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진짜 꿈에 그리는 그런 카 액션 그런 장면들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참 감개무량하고 제가 봐도 멋있었어요. 저희 모범택시에서 이 액션 장면들이 정말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무술팀이 고생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김도기의 액션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나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술팀 최고. 저는 또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굴이 지금 죽겠네. 바로 아까 아침인데 얼굴 너무 깨끗해질 거 아니야? 깨끗해졌죠. 등장팀이 치료를 잘 해줘갖고 거의 울버린 그룹이야. 아니 뭐 회복이 여기 진짜 네. 울버린 그룹이네. 상당히 제일 캠이 좋은 걸로 생각을 뽑았어요. 네가 참 캠이 좋은 사람은 없구나. 나를 꼽고 보니까 하긴 얘는 나 아니면 매일 가서 쌈짓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유 영광이죠. 영광이죠. 아 우리 이재훈 배우가 또 이렇게 캠이 좋게 생각을 해줘요. 다음 작품에도 같이 하고 싶다고 꼭 얘기해줘. 모험택시 2에서. 요즘에 모험택시 촬영하면서 대기실에 있을 때 액션 장면 같은 것들을 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좀 참고를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조금 힐링되는 영상을 먹방 있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고 먹는 영상 그런 거를 요즘에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김도기의 매력. 조용하고 과묵하다 보니까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 정말 따뜻하고 뜨거운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들마다 캐릭터가 변하게 되잖아요. 김도규와는 또 다른 캐릭터를 선보이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이 김도기 캐릭터의 특별한 매력인 것 같아요. 모험택시를 기다려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곧 모범택시 통해서 제가 인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실게요. 네. 마무리 잘해주세요. 오늘 뭐하지? 끝났어요. 선배님은 남으셨는데. 아침에 제가 좀 많이 다쳤었는데 금방 맞죠? 네,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벌써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범택시 드라마 잘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모범택시와 함께 항상 즐겁고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